예, 예. 단골 손님이에요, 사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형수님 얘기만 나오면 극다운.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요? 말이 없지. 10년 되고도 계속 심장이 뛰면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갔을 때였어요.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 어머, 어쩜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시죠? 어떻게 예쁜 분들만 이렇게. 예, 예, 예. 오. 어머, 화사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예. 또 이렇게 낮은 얼굴이 왔는데, 예, 어쩐 일이에요, 정태우 씨. 아, 사실, 예, 예. 우리 모두 이렇게 같이 들어가 강연 맛집이잖아요. 네네. 제가 단골 손님이에요, 사실. 이렇게 부부 관계 괜찮죠? 아, 여기 아니, 오면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많이 이렇게. 사실 저희 아내가 이 본방 사수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조심스러워요. 네. 행복합니다. 예, 행복해요. 여보, 네. 보고 있지? 행복해. 네. 네. 우리 그 옆에 박영진 씨. 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야, 짠하다, 진짜 둘 다. 오늘 근데 이렇게 청중을 보니까 여느 때보다 또 남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여기 어떤 관계세요? 두 분이 부부세요? 네. 몇 년 차 부부세요? 21년 차. 아, 21년 차. 아, 21년 차 부부세요. 네. 또 부부로 오신 분이 있나요? 결혼을 앞두고 오신 예비 부부. 아, 언제 결혼하세요? 내년 1월 16일 날. 아, 날짜 저도 1월에 결혼했거든요. 네. 1월에 결혼했을 때 7월 제일 좋을 때입니다. 제일 좋을 때입니다. 사실 두 분도 이제 네. 유부남이잖아요. 네. 비혼남이잖아요. 네. 어느 분이 선배예요, 두 분? 여 결혼 선배. 결혼 선배고, 예. 개그맨 선배고. 아, 서로의 결혼 지금 생활이 어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태호 형은 진짜 정말 보기 좋아 보이는데 지금 너무 발전해. 말도 많고 이렇게 정말 흥도 많고 그러는데 형수님 얘기만 나오면 급다운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 양반 이렇게 말이 없었나 할 정도로. 어, 약간. 쇼인도 좀 느낌이 좀.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 느낌을 지금. 내가 받았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영진 씨는 어떤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사실 영진 씨는 결혼해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가요? 뭐가? 이렇게 밝아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캐릭터처럼 되게 보수적이야. 뭔가 손은 누가 키울 거야? 막 진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 네. 막 애교도 막 이런.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아내 앞에서 춤을 춘대. 나 이렇게 막 무슨 춤을 춘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다들 와이프 앞에서 춤 안 추네. 아니 형님. 안 춘다는데? 아 춤 안 춰요? 안 춘다는데? 아 뭐 시집 때도 앞에서 이렇게 재롱 떨어보고 그런 거 안 하셨어? 애교 같은 거 안 하셨어? 경상도 남자여가지고. 그게 저는 아니야. 근데 아내 없을 땐 되죠? 친구들 앞이나 이렇게 노래방 가서는 엄청 되죠? 가끔씩 그럴 것 같아. 엄청 되죠? 그래요. 아유, 참. 아 왜요? 아니, 아니 선배님은 어떤데요? 어? 말이 없지. 잠시 소파에 누워. 리모컨으로 이렇게 하고. 와. 가족이라는 게 참 가깝고도 먼 사이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또 발걸음 해주셨고 연애할 땐 우리가 그렇잖아. 너 없이는 못 살아. 막 이렇게 하고 정말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하다가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뭐야? 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나와주신 이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는 물론 모든 관계에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이분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핫한 연애 특강 강사십니다. 김지윤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떠나가죠. 다시는 안 볼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시작하기 전에는 막 그 썸 탈 때 있잖아요. 썸 탈 때 기분 알죠? 괜히 콧노래 나오고 그런 콩닥콩닥의 마음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또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근데 부부들끼리 또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감정 표현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왕 싸워야 한다면 싸움의 기술을 제대로 알고 싸워야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김지윤 소장님의 네. 명강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4년 차 이제 됐는데요.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해가지고
너무 긴 세월 동안 한 남자를 억누르고 얘기하는데 억누르고. 네.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푸시하죠.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뭐 애기 낳아야지. 하나 낳으면 둘 낳아야지. 하나는 못 써. 계속 푸시를 하지만 뭐 결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육아가 무엇인지, 뭐 부부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그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결혼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가 이제 않고 우리의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아 결혼이 내가 생각한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건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갔을 때였어요. 네. 역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예비신부가 어떤 종 종류의 그 드레스를 입던지 간에 예비 신랑은 막 너무 리액션이 언빌리버블 막 이렇게 되잖아요. 못 믿겠다는 듯이.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딱 찢겨지고 나갔더니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 약간 캐릭터 어떠냐면은 그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팩트남, 팩트남. 예,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진정성 있는 사람인데 저를 딱 보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와. 와, 딴 거 없어요? 이게 첫 마디였어요. 아, 그렇게 해서 제가, 아, 결혼 생활은, 아,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진실하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이제 느낌은 이제 틀리지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던 신화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깨트려가고 이제 고군분투해 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착각들을 우리가 깨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착각들을 빨리 깰수록 훨씬 더 자기의 삶의 만족도는 이제 높아져요. 아. 첫 번째 하는 가장 많은 착각은 뭐냐면 결혼하면은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예, 하지만 웃으시네요.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했어요. 딴 생각한 거예요. 본방 사수 하신다는데 웃으시네요. 큰일 났네. 그래, 큰 거 있어. 뭐. 재밌는 농담 들듯이 웃었어요. 예,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는 착각이에요. 예, 이제 근데 반대죠. 사랑은 저절로 해체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보고도 뭐 3년, 5년, 10년 되고도 계속 심장이 뛰면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심장병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죠? 아, 저는 심장병이 없어요. 처음에는 로맨스로 시작해요. 그 부부관계. 근데 보통은 이제 3년 정도가 지나면 다 희석되는 게 정상이고요. 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부끼리도 애착 관계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돼야 돼요. 더 큰 신뢰감, 더 범주가 넓은 관계로 변화해야 되고 성장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것이다. 이제 반대죠. 부족한 면을 확 드러내주는 존재가 보통 배우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웃음이 나지, 나? 네. 왜 그러지? 그 결혼하기 전엔 굉장히 고상하고 잘 지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결혼 생활인데, 저도 이렇게 바깥에서는 이렇게 착하게 잘 지내요. 웬만하면 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죠. 뭐 누가 이렇게 늦어도 어우 괜찮아요. 뭐 이래도 어우 괜찮아요. 그래서 뭐 식당 가서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나와도 어우 괜찮아요. 다 단백질인데요. 이러면서 아주 그 잘 이렇게 해요. 하지만 제가 집에서가 또 그럴까요? 예, 그러지 않겠죠. 예, 집에서는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저의 그 모습이 나오고 이제 감출 수가 이제 없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